안녕하세요. 처음조트입니다. 목요일부터 서울에서 툴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엑스에서. 그래서 오늘 토요일날 제가 시간이 나서 툴쇼를 가게 됐는데 툴쇼에 새로운 상품들이 뭐가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업체들이 올라와 있는지 제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김포공항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 춥네요. 서울 왜 이렇게 추워요? 추워. 지금 4번 플랫폼에서 6000번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번 정류장 여긴가 가고 있는데요. 너무 추워요. 울산이랑 서울이랑은 기온 차이가 나는데요. 좀 이따가 코엑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엑스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정도 됐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다음 주에 열리는 툴쇼가 규모가 조금 더 큰 툴쇼인데요. 저는 다음 주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곳에 올라왔고요. 이제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손이 너무 추워요. 들어가서 드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툴쇼는 조금 성격이 틀리다고 해요. 이제 본사에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유통업계에서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 툴쇼라고 하니까요. 뭐 물론 본사에서도 들어온다고도 하고요. 이제 유통업계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어떤 물건이 있나 한번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바퀴를 둘러봤는데요. 그렇게 정말 특이하거나 그런 공구들이 일단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 업체에서 자기들의 제품이나 아니면은 대리점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보시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가 한 바퀴 둘러볼 때 눈여겨봤던 제품이나 이제 그런 업체들에게 들어가서 시연을 좀 부탁드리고 제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콤프레샤 혹시 네.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왔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네. 새로 수입한 콤프레샤고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요즘에 조금 핫하다는 그 알루미늄 탱크를 소재로 한 이제 저송 콤프레샤입니다. 저희 회사 제품이 다른 거랑 조금 다르게 이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바퀴가 9인치예요.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좀 크고 좀 튼튼합니다. 네. 어, 그런데 보통 한 4, 5인치인데 예, 이 제품은 맞죠. 좀 많이 크네요. 예, 예. 이게 저희 컴프레셔가 호주 스펙이에요. 네, 호주 스펙이고 일반 다른 타 회사들과 조금 차별화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바퀴고 그다음에 이동성이 편하게 손잡이가 좀 바깥으로 크게 나와 있고요. 손잡이 길이가 네, 좀 기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모터와 스위치인데, 네, 모터하고 스위치인데 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모터 안쪽에 저희가 영상이 또 따로 있는데 그건 따로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 네. 모터 같은 경우에 보면 공기가 타고 들어갈 때 모터 안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요. 이렇게 일자로 안 들어가고 에어 같은 게.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흘러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소음도 더 줄여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장률을 좀 줄이는 거죠. 사실 이 네. 저소음 컴프레셔의 제일 단점이 내구성이잖아요. 네. 이제 조용하고 좋은데 이제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현장에서는 저소음보다는 시끄러워도 그냥 일반 컴프레셔 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네. 내구성을 그럼 좀 높인 제품이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일반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저소음 컴프에 들어가는 그런 모터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돼 있어요. 스펙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게 스위치가 왜 있냐면 보통 뭐 타카 작업 하시거나 뭐 굳이 에어 양을 많이 안 쓰실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작은 타카총이나 뭐 그렇죠. 에어총을 쓰지 않고 간단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굳이 2마력짜리 이거 두 개 모터를 두 개 다 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개씩만 돌릴 수 있게끔 저희가 개별 스위치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시중에 거의 안 보실 겁니다. 저희가 이거는 정말 특장점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좀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2마력으로도 쓸 수 있고 4마력으로도 네, 쓸 수 있고 맞습니다. 혹시 이게 금액은 혹시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금액은 소비자한테 가는 금액은 한 50만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소비자가로 한 50만원 정도 그 정도로 보면 되네요. 그리고 4마력짜리 저희가 2마력하고 4마력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2마력은 탱크가 30리터 그 다음에 이 4마력 제품은 탱크가 50리터 어 탱크 양도 크네요. 네. 보통 이제 50리터 정도의 금액이면은 저소음의 알루미늄이면은 금액대가 꽤 비싼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중이 많이 깔려 있지만 또 다른 특장점을 내세워서 가성비도 같이 따지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제품의 품질은 괜찮은 거죠? 아, 뭐 자신 있죠. 그리고 또 한 게 또 좋은 게 뭐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이 모터 위에 이제 카바를 씌웠어요. 이게 컴프레셔를 사용하다 보면 모터에 열이 많이 가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용하시다가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얹거나 이러면은 뒤울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엄청 뜨거워요. 네. 그리고 모르고 이제 물건 올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조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전성으로 저희가 이제 카바도 다 씌워져 있어요. 어, 그렇네요. 좀 네. 세밀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네. 쓴 제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도 일반 스위치가 아닌 전자식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모터에 무리가 가지 않게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제거기 레귤레이터도 같이 달아져 있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여기저기 저희가 손 좀 신경을 많이 쓴 제품입니다. 이 수분 제거기가 이제 성능이 좋으면 사실 에어타카에 문제가 되는 게 수분 때문에 안에 피스톤 같은 경우가 이게 녹이 나거나 네. 이제 끼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거든요. 어 그런 문제도 좀 줄여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터치 카플러. 아 원터치 카플러. 네. 네. 이런 디테일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신경 썼어요. 이유는 뭐예요? 아 일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자꾸 손님이 오셔서 저는 일단 다른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든 제품이고요. 아 네. 그다음에 국산이고 이렇게 보시면 포인트점이 나와요. 네. 바닥에 보시면 바닥점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배터리. 저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직접 끼고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 팩으로 작동되는 거네요? 네, 배터리. 다른 건 건전지인데요. 네. 그 회사에서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 4개에 수평 4개 제품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라인이 알아서 맞춰져요. 네. 혹시 추방식인가요? 아니면 전자방식인가요? 추방식입니다. 추방식으로 네, 되고 있고요. 혹시 이게 작동 시간 같은 거나 혹시 선 굵기 같은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선 굵기 같은 거는 네. 한 2mm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용 시간은 6시간 정도 걸려요. 6시간 그냥 네, 켜놨을 때 네. 완전 충전하고 켜놨을 때 네. 이제 네. 6시간 정도 아래에 이제 2시간 정도가 네. 충전은 이제 2시간 정도면 네. 다 되고 어디 제품이죠? 저희 회사 코이스라는 네. 제품입니다. 인천측기 수직 4개에 수평 4개 제품이네요. 네, 바닥점도 있고요. 네. 국산 메리트 로고. 가격은 지금 현재 77만원. 77만원 정도에 배터리도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충전식으로 네. 충전식으로 간단히 만져보시면 아실 텐데 네. 간단히 이게 지금 배터리는 지금 하나가 들어있는 거죠? 네, 하나 들어있습니다. 제품에 2시간이면 완충이 되고 네. 6시간 정도 네. 사용이 가능하고 풀로 사용했을 때 구매하시면 6만원. 아, 배터리 추가 네. 구매가 6만원 정도 네. 하고요. 근데 저희가 거의 사시면은 서비스로 네.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걸 어, 구매를 하면 이제 서비스로 네. 배터리 한 개를 더 추가로 네. 주네요. 네. 어, 괜찮네요. 네, 이 삼각대는 별매죠? 네, 여기서 구매하시면 10,000원 주시면 드립니다. 아, 10,000원이요? 네, 이 정도 스펙이 네. 비싸가지고 삼각대는 다 드리고요. 낮은 거는 구매하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두 칼을 일정하게 갈 수 있는 구두 칼 가이드거든요. 밑에 이제 롤러가 붙어 있어서 구두 칼을 이제 숫돌에 편마모 없이 일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구두 칼을 뭐 전문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가이드인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2만원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제품이 있고 이제 대펜날을 가다듬을 수 있는 대펜날 가이드거든요. 사실 이 대펜날이라는 것도 뭐 15도, 30도, 45도 이런 식으로 갈고 싶은 각도가 다른데 사실 사람 손으로 갈게 되면 각도가 일정하지가 않고 힘을 주는 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숫돌의 편마모가 나중에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편마모 없이 일정한 각도로 쭉 갈 수 있는 옆에 보시면 이제 각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2만원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목공 기린데 임팩용 기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임팩용 기린데 이게 일반 기린에서는 이 두께가 10mm까지는 임팩용이 나와요. 맞아요. 네. 단길이. 근데 요 이상을 가게 되면은 이 밑에 축이 넓어져가지고. 맞아요. 그게 넓어져갖고 임팩용이 안 되니까. 네. 얘네가 전용으로 임팩용 단길이를 만든 거예요. 이거에서 장길이도 따로 나오고.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드릴 드라이버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만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임팩 전용으로 나온 거니까. 네. 거기서 이게 좀 더 틀려지죠. 사실 이제 임팩만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쓰려면 또 거죠. 척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좀 번거롭긴 거죠. 번거롭거든요. 또 길어지니까 또 축도 좀 흔들리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길이에서는 축이 이게 넓어지면 얘도 넓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단가는 당연히 얘가 조금 더 나가는 거고 네. 이제 요 낮은 사이즈 같은 거는 임팩용이 단길에서 네. 나오니까 네.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그거는 같은 가격인데 요 이제 미리수에서 올라가면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게 네. 깎아주고 그다음에 얘는 열 처리하고 그게 틀려지니까 스타임 제품 혹시 내구성 정도는 혹시 어떤가요? 우리나라 국산하고 뭐 비교를 하시면은 스타임이 훨씬 강하고 네. 거기에 이제 뭐 독일제나 뭐 그런 거에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뭐 일단은 나무 목공에서는 스타임이 좀 알아주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알아주시니까 그런 거고 네. 이런 거 같은 건 이제 멀티비트는 아니라고 해서 네. 대나무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나무가 있으면은 네. 대나무가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길이로 원형을 뚫으려면은 비껴나가요. 맞아, 축을 못 잡아요. 네, 네. 미끄러지는데 얘는 이제 앞에가 날 부분이 네. 이걸로 보여드리면은 날 부분이 이렇게 되겠어요. 빼쪽해요. 네, 찍을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네. 센터를 잡고 얘가 네. 잡아주면서 이 옆에 있는 날로
밀면서 해주니까 이런 게 멀티비트 날이라고. 목공용인데 이제 원형 목재도 그렇죠. 잘 뚫을 수 있게 나오는 예. 센터를 잘 잡을 수 있게 나오는 날이네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죠. 네. 근데 금액이 좀 비싸긴 비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얘가 특수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맞아요. 사실 이건 네. 특수하게 쓸 수 있는 길이니까. 이건 일반적인 길인데. 맞아요. 얘는 특수하잖아요. 원형을 타원형을 거기다 뚫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PVC 파이프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뚫고. 그렇죠. 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1,000원. 공구 가방이 조금 특이해 보여서 들어왔는데 제품의 질이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쓰시는 공구 가방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죽으로 세모 가죽으로 돼서 된 제품들이 있는데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사장님 혹시 요 벨트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할까요? 이 벨트가? 벨트요? 요게 혹시 금액이 어느 정도 할까요? 목수 가방이 요게? 27,300원. 3만원도 안 하네요. 이 제품이 가죽 제품이라서 나중에 쓰시면서 질도 잘 잡힐 것 같고요.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종류별로 가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화목난로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걸 일일이 도끼질로 캐려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나무를 캐주는 기계를 많이 쓰는데 시연이 혹시 가능한지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혹시 죄송한데 이거 시연 가능해요? 혹시 한번 캐보실 수가 있는지? 지금 네. 지금 테스트는 이걸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냥 세워놓은 기계네요? 네, 혹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4면이 동시에 켜지는 기계죠? 이렇게 하시고 네. 나무를 잡고 네. 이렇게 누르면 내려가요. 이렇게 해서 쪼개는 거예요. 아. 놓으면은 손 놔주고 지금 나무가 지금 아까 잘라놔가지고 네네. 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게 네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여기를 먼저 쪼개고 같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네, 사각으로 그렇죠. 이렇게 쪼개지는 거고 네네. 요거를 벗기면은요 일자로 쪼개는 거예요. 이거를 풀러서 네. 빼면 이건 일자로 반만 일자로. 쪼개는 거. 반만 쪼개는 거. 이렇게 해서 유압으로 지금 여기는 쪼갤 수가 없어가지고 더. 네.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쫙 쪼개지고 그다음에 하는 거.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 업체들을 전부 둘러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볼 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촬영을 여기까지 하고 저는 울산에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 코엑스에서 철물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